인사말을 하라고요. 네.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줄 몰라. 다들 평안하시죠 이래야금 그죠. 네. 네. 본인들만의 그런 주특기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집에 오면은. 어, 다른 집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산통이에요. 산통인데. 왜 젓가락을 뽑아갖고 달라고 그러는가 하고서는 의아해할 거예요. 저, 뭔 일인가 하면서, 그래서 뽑아주면은, 그, 나름대로 이제, 거기서 점사가 이제, 총알같이 착착착착 나와요. 나오는데, 뭐, 이사수가 있다는 등, 또 뭐, 누구 귀인을 만난 대 등등, 어디가 아프겠다는 등, 당신 네 누가 또 돌아가시겠다는 등, 또,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이렇게 점사가 나오거든요. 점사가 나오고. 제가 신꽃을 받고서, 이 산통만 보이더라고요. 전 안에. 그래서 이 점을 보게 됐습니다. 예, 산통은 다 이렇게.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또 예,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. 어, 손님이 오셔서 두 개씩 뽑아갖고 세 번을 주게 만들어요. 거기에서 어, 제가 이제 사주 적어놓은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. 대신에 이 산통은 절대적으로 이렇게. 어, 육초나 뭐 이렇게 내가 뭘 풀이를 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. 이게 신점이에요. 전 저한테는요. 그 해석이요, 그다 나름 다르죠. 좋은 좋게 나갈 수도 있고, 그 사람이 운이 완전히 막혀서 안 되는 수도 있고 또어 마라님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이게 보면 또안 좋아 갖고 이렇게 뭐 바람이 난다던가뭐 이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또 어~ 이렇게 또 당신 또 올해 이렇게 또 합의가 잘 들어서 괜찮겠다 돈도 좀 많이 벌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관제 수 있잖아요 차사가 오래든지 또 몸에 몸이 아파서 칼을 몸에다 칼을 댄다든지 이런 것들 등등 이렇게 봐드려요 아~ 어, 이 산통은 저희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인데. 어, 손님이 오시면 다 개개인마다 틀립니다. 개개인마다 다 틀리고, 뽑아주는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, 어, 오시면, 어, 혼자 오시잖아요. 혼자 오시면, 어, 본인만 오른손으로 뽑게 하고요. 어, 나머지 여러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, 그런 분들은 이제 왼손으로 뽑게 해줍니다. 그렇게 해갖고서, 이게 두 개씩, 이게 하나, 한 번, 두 번, 세번 예, 이렇게 해서 점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봅니다. 사주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당신네 집에 어 산에 문제가 있다. 또 초상이 낫지 않았느냐 또 이사수가 있다. 또 관제수가 있다라는 등또 올해는 또 돈이 많이 들어와서. 잘 살겠다는 등 이렇게 이런 여러 형식의 이렇게 점사가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.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. 사람이 태어나서 사주가 다다르듯 시간 다르고 그렇듯이 똑같은 사람이 한 방에 와도 여섯 일곱 명 한꺼번에 와도 다 틀려요. 이이 이 점사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. 그죠?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고. 이 점사, 이게 보는 것은 이것만 기점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것은 아니에요, 제가. 어,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시고, 하고, 어, 또 정, 너무나 이렇게 좀, 이게 좀, 정말 돼야 되는 것은 수저도 세워서 보여주고, 또 쌀, 쌀로도 이렇게 해서 점도 봐주고, 확, 확실한 것을 내가 답해주기 위해서 그런, 그렇게 해요. 여러, 점사는 마찬가지잖아요. 여러 사람들이 이 하루를,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다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내가 이 산통에서 그래도 시원치 않다. 시원치 않다. 그러면 수저도 세워서 주고요. 또쌀좀도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확신을 갖고 가서 돌아가게끔 제가 그렇게 점사를 하려고 이렇게 매진을 합니다.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 태어나면은 아, 장점이 있다면 어, 남녀 화합을 잘 시켜준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. 그래서 그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또 저를 믿어주신 또 신도님들도 또 감사하지요.